위암 내시경 검사로 예방하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의 역사입니다. 요즘 미내시경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시경은 처음 시작된 것이 기원전 400년입니다. 자, 보시면 히포크라테스가 둥그런 바늘 항문에다 넣어가지고 촛불을 이용해서 항문을 본 것이 가장 먼저 내시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은 저렇게 딱딱한 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환자를 앉히고 쭉 저렇게 넣어서 위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위가 펴지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저렇게 공기주머니를 만들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잔등에 지금 메고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에디슨이 앰플을 만들어서 내시경 끝에 앰플을 달고 저렇게 램프를 켜야 되니까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시경 앞이 점점 부들부들해집니다. 부드러운 재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반경성 내시경 신들러 박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57년에 연성 내시경 부들부들한 연성 내시경이 개발이 됩니다. 2000년 들어서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캡슐을 마시면 캡슐이 위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항문까지 내려가면서 소장을 쭉 찍어서 이미지를 컴퓨터로 보내오는 이런 캡슐 내시경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현재 쓰고 있는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파이버 스콥, 과거에는 파이버 스콥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런 비디오 내시경이 나온 거죠.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1994년입니다. 94년에 정선에 가서 그때 루이처 진료할 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렇게 이렇게 파이버스콥을 눈으로 보면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런 내시경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더 좋고 잘 보이는 내시경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위암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나이 표준 위암 빈도를 보면은 10만 명당 남자는 63명, 그리고 여성은 25명 정도로 남자가 월등히 많이 생깁니다. 위암이 많고 세계에서 한국 위암은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암의 순서를 보면 가장 많은 암이 무슨 암이죠? 우리나라에? 갑상선암. 예, 맞습니다.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예후가 굉장히 좋죠. 위암은 거기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고요. 따라서 암 사망률은 세 번째로 높은 암이 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위암 예방 방법인데요. 위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크게 1차 예방, 2차 예방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예방은 그 위암의 원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위암은 짠 음식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싱거운 음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음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짠 음식. 예, 맞습니다. 예, 짠 음식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 그 생활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정하는 게, 1차 원인 제거가 되겠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게 위암의 예방에 또 들어갑니다. 2차 위암 예방법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생길 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2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위암은 정상 위에서 암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서히 생기거든요. 위험이 생기고 위축성 위험, 뭐 장상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 보면 뭐 여기 소금도 들어가고요. 그 보면은 뭐 발효식품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피하는 게 다 위암의 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음인간 외치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벌써 이분은 5300년 전에 미인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외치라는 지역에서 이런 인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연도를 재봤더니 5300년 전 인간입니다. 이제 이분이 보니까 돌 화살촉을 맞고
외치되는 지역의 그 벼락, 그 절벽에다가 이제 버린 거죠. 버렸는데, 거기가 워낙 추우니까 이제, 부패가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위를 열어봤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었던 거고, 이 헬리코박터균의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어디서 온 헬리코박터균이냐, 조상이 어디냐 봤더니 아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조상이 아시아에서 알프스까지 왔다, 이것까지 규명을 해놨고요. 근데 이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위는 강력한 위산이기 때문에 균이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균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사람도 이렇게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강력한 위산 안에서 균이 살 수 없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일반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먼지냐 아니면 진짜 균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균으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균이 발견된 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983년에 이 위에 균이 산다 이거를 이제 이 와렌 마샬 헬리코박터 그 윌 선전에도 가끔 나왔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발견이 돼서 이때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200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70%는 헬리코박터 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을 꼭 치료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 국민이 70%가 헬리코박터 균인데 그걸 다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항생제를 또 너무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궤양이나 실시장 궤양이 있거나 조기 위암은 요즘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위에 생기는 말트림 부족 이런 게 있을 때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지 않는 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럼 언제 치료를 할 것이냐.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위가 너무 나빠진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비교적 빨리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광고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이 윌을 먹으면 헬리코박터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1,4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죽습니다. 아주 많이 먹으면 조금 죽긴 하는데 죽어도 100% 다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줄어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헬리코박터 치료하려고 위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려면 병원으로 오는 게 원칙입니다. 위암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기암, 위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80%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 진행이 되면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소화불량, 속쓰림, 구역질, 구토, 트림, 피가 나기도 하고요. 체중이 감소하고, 어지러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금은 최대한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려면은 이 파는 음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고기 더 먹다 보면 이렇게 검댕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위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으냐. 삶아 드시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사실은 위에는 좋은 거고 단백질 발효식품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저 여기 홍어 삼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위에는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감염 예방 그런 게 중요하고 이 밑에 음식을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위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삼합. 삼합이 이
터지면서 이제 그 단백질에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트로사민이 위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맛있죠. 소금에다가 이제 이 새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짜기도 할 뿐더러 이게 굉장히 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걸 우리도 음식을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시경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전국민을 내시경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일본도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암의 체류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류시간이 뭐냐면은 암이 처음 우리 몸에 생기기 시작해서 암이 우리가 검사해서 발견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보면은 위암은 평균 2.77년 걸립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4.5년에서 5.7년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37년 이내에 내시경을 해야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은 나이가 많으실수록 위암 진행이 천천히 가요. 그렇죠? 나이가 젊을수록 40대는 1.25년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때 위암을 발견하려면 매년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60대는 한 2년에 한 번씩 해도 위암을 초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시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식도암인데요. 식도암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발견이 잘 됩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기 식도암이죠. 식도암이 막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다 암만 그 약을 싸도 그냥 매끈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피만 약간 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오돌조돌한 정도로 보이고, 이런 조기 식도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위암을 말씀드리지만은 위를 들어가려면 식도를 거쳐가니까 식도암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식도암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 언뜻 보면 정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잘 보면 이런 혈관들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이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골 염색이라는 특수 염색이 있습니다. 이걸 뿌려보면은 암이 있으면 이렇게 염색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도 보시면은 여기 약간 오돌조돌해서 약을 뿌려봤더니 요거만 암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 다 암입니다. 내시경이 굉장히 자세한 암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오돌도돌해서 약을 뿌려봤더니 오히려 약이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암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시경 관찰을 하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한테 내시경을 배우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보라는 얘기를 하고, 애기 다루지 뜻이 많아서 확확 그거 만들고 살살 넣으면서 살살 애기 달래면서 놀아주듯이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 그리고 조금 애매할 때는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되고, 혹시 나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버하는 내시경을 하는 게 낫고, 잘 안 보이는 부위는 놓치지 말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위는 잘 안 보이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잘 봐야 되고, 그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다 꼼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 그거를 또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위암에 대한 위벽이 이렇게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위에만 침범이 된 게 조기암이에요. 조기암은 증상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 밑에 이제 이 근육층, 이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침범이 되면 이제 진행암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침범되려면 시간이 꽤 진행될 거고, 치료 효과도 조기암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환자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암이 생겼죠. 이거는 조기암. 이런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더라도 이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암은 이렇게 처음 시작된 이렇게 튀어나온 타입도 있고 평평한 타입도 있고 들어간 타입도 있는데, 다섯 개 층 중에 위에 두 층만 침범을 한 그런 초기암이고, 진행위암은
이 두 층 이상으로 이 근육층을 이렇게 다 먹게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암이고, 보호막 타입 1, 2, 3, 4 이런 이야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진행이 된 걸 알겠죠. 1, 2, 3, 4 이게 위암입니다.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갖고도 위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우둘두둘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자갈밥 같은 게 막 튀어나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히는데, 이거는 초기암이 아니고 진행암. 그러니까 보호막 사형기암. 방금 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암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위암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뭐 아니사키스 기생충. 여러분들도 회 드시고 막 배 아픈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회 기생충이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라고. 그런 게 있을 때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메니트리어병, 미림프종에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이런 엑스레이가 보이면은 내시경을 꼭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48세 여자분인데, 3개월 전에 내시경을 하셨어요. 딴 데서 내시경을 하셨는데, 뒤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하는데, 그때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봐도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보면은 여기에 살짝 조금 두꺼워져 있어요. 보호만 사형이라는 암은 진단이 참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온 게 불과 2개월, 한 보름밖에 안 됐거든요. 12월에 내시경을 하고 저한테 3월 초에 왔는데 벌써 진행이 되죠. 진행암, 그러니까 보호막 사형에 이런 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진단은 쉬운 암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 논문인데, 내시경을 위암으로 진단된 사람을 쭉 리뷰를 해봤더니 3개월 이내에 내시경을 한 사람이 꽤 있어서 봤더니 3개월 전에 놓친 환자가 22.2%나 되는 거죠. 중국에서의 논문이지만. 그래서 이게 위암을 초기에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위암도 이렇게 위암이 생겨있지만은 궤양 치료를 하면 이렇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이 있어서 속이 쓰려서 약을 먹었더니 증상이 없어졌다. 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암도 약을 쓰면 이렇게 나요. 근데 나는 되는 게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지 위가 없어, 위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자. 그리고 암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개 있는 암도 꽤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작은 암이 있다. 그리고 암이 의심되면은 가장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입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해서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낫되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추정 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기암, 그러니까 막 시작된 암이죠. 그 암의 모양이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도 있고, 이렇게 작게 튀어나온 형태도 있죠. 우리가 이게 조직검사하는 그 호셉이라는 그 기쁜데, 이거 걸렸을 때 한 5mm 됩니다. 5mm보다 키가 작죠. 이거는 2A형이라는 그런 조기 위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이렇게 궤양을 만드는 그런 조기 위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 중에 이제 이 부위, 여기 식도고 이제 미루막 들어가는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은 굉장히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놓치는 암, 오진이죠. 오진하는 암의 42.1%는 이쪽이더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내시경이 이렇게 병변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 환자도 언뜻 보면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약을 뿌려봤더니 이렇게 위암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놓치고, 이 환자는 1년 전 사진이고 1년 후 사진인데 여기 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어땠나 봤더니 1년 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나쁘게 말하면 놓친 거죠. 이런 작은 암은 내시경으로 잘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내시경을 할 때 물이 고이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고여서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물을 다 빼주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물 아래 이렇게 암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관찰했어요. 요 위 각부라고 요 이 부위가 있는데 언뜻 보면 정상으로 보이는데 위가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암이 나타나죠.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각도를 꺾어 보면 또 이런 암이 다 같은 환자입니다. 이런 내시경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 유머, 이게 이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인데, 이분은, 언뜻 보면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180도 내시경을 돌려서 보면 여기 암이 있죠. 그래서 이분, 진단이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고, 이분은, 저기 목동의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계속 안 나와서, 저희 병원에서도 두 번이나 했더니, 결국은, 암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위는 굉장히 진단이 힘듭니다. 또 보면은 위에는 이런 지저분한 이런 점액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분은 여기에 위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위암 찾았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서 이걸 다시 쳐봤더니 여기 암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암이 동시에 두 개 있었다. 점액은 깨끗이 씻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시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이렇게 출혈을 하는 경우, 쓸데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출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직검사를 해보면 이제 암에 초기인 경우가 그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흰색. 이 위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세먼 컬러. 참치 색깔 비슷하거든요. 아주 빨그스름하게 예쁜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얀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암이죠.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인데 보면 이유 없이 이렇게 빨개. 이것도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잘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색소내시경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서 염색약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좀 오돌도돌하다 했는데 약을 뿌려봤더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있죠. 이렇게 큰 암이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시경을 할 때 종합검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국가암검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궤양입니다 하고 이렇게 통보가 나오면은 뭐 그냥 약 드시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했는데 여기 궤양이 있죠. 궤양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궤양으로 나왔어요. 염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궤양을 먹고 증상 없어지니까 11개월 만에 왔는데 보니까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도 진단이 잘 될 수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조직검사에서. 그래서 궤양이 있으면 무조건 2개월 약을 드시고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낫는지 확인을 하고 조직검사를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암이 한 군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한 군데 있다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 한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아까 제가 그 목동에서 오셨다는 분인데 제가 굉장히 아주 우쭐했습니다. 딴 병원에서 두 번에서 못 찾은 걸 제가 찾았다. 그래서 수술을 보냈는데 결과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보고 하나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암이 또 있었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또 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나 찾았다고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암이 내시경을 하다 보면 점점 좀 겸손해진다 그럴까요? 더 잘 봐야 된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기 이제 암이 생겨서 제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아주 잘 됐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내시경을 했더니 아주 잘 났는데 보니까 이 딴 부위에 여기에 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때도 있었어요. 제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암은 굉장히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료를 하고 꼭 다시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암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가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장 상피화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장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 여기가 좀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어디가 암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꼬집어줍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죠. 그래서 이런 장상피화제이라는 거를 거쳐서 위암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을 무료로 내시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일본만 해도 못해요. 일본은 일부 현에서 엑스레이만 찍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40세 지나면은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고 나라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라고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환자가 오면 40세 넘으면은 그걸 갖고 오라고 해요. 갖고 오면은 제가 내시경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나온 거 그 묵혀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오고 미안해서 아 이거 안 쓰겠다고 병원 그 돈 내고 하는데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라에서 다 공짜로 해주는데 그걸 다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그 나오면 다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 위암 조기 진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 검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40세 이상 남녀는 위내시경을 해도 되고 상부 위장관 조영술 흡입이다 그래서 하얀 그 물약 먹고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기왕이면 위내시경 검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그 진단률이 나왔습니다. 이 위내시경 검사 진단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률이 지금 나온 게 한 80% 좀 안 됩니다. 77%. 근데 이게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은 이 엑스레이 그 하얀 물약 먹고 찍는 거에 진단률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한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암 환자 셋 중에 둘을 놓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나라에서도 권장을 하죠.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 좋은 점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나 해주는 게 분변 자멸 반응 검사. 대변을 받아와서 거기서 피가 나오면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대변 검사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통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에 나오고 홀수년에 나신 분들 홀수에 나오는데 작년에 안 쓰면은 올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병원 가서 쓰시고 뭐 저희는 서울병원에 오셔도 되고요. 오시면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경 쭉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다 하는데 기왕이면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내시경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거고요. 이게 한국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경하러 가시면 이런 게 매달려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물론 이걸 갖고 있지만은 이런 내시경을 할 때 아까 제가 여러 개를 보여드렸지만은 내시경이라는 게
굉장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찾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웠던 케이스들 몇 개를 더 보여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 뭐 전혀 못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피가 나 이렇게 살짝 나왔죠. 이렇게 피가 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압으로 나왔고 이 환자는 여기가 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약을 뿌렸더니 이만큼 위압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시경 기본적인 건 다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건 몇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위암 수술하고 내시경 치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기 위암이라는 건 위벽 중에 다섯 층 중에 두 층 이내 거기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세포 분화도라는 것도 좋아야 되고 또 띄분한 다음에 완벽하게 떨어졌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시경으로도 위암을 치료할 수 있다. 조기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띄는 방법은 이렇게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려내는 거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여기 보면 위암벽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가 1cm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1cm, 2cm, 3cm, 4cm, 4cm 정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을 이따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은 자면서 내시경을 한다 이런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한 이름은 의식과 진정 내시경이라고 내시경을 하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눈뜨세요 그럼 눈도 뜨고 움직이세요 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끝나면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내시경을 편안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수면 내시경이 가끔 뉴스에 보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제가 문제가 되는데 수면 내시경 사고는 왜 나느냐 잘 환자를 안 봐서 사고 환자를 잘 보면은 절대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내시경하고 옆방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참 있다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환자를 잘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수면 내시경을 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다졸람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프로포폴이 되는 약인데 프로포폴 그 연예인들이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약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약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숨을 안 쉬어요. 프로포폴이 되는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한데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는 제 생각은 큰 병원 가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환자를 잘 봐야 되는데 한 명이 병원에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여러 명이 있고 기계도 여러 개 있고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있는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 요즘 이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시경은 숟가락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 가면 숟가락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게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세척, 소독, 헹굼, 건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증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내시경 하다가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질관리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경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소독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독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인증해 준 약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병원들도 또 시험을 보니까 소독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가서 보는데
네 가지 약을 쓰고 있는데, 다섯 가지도 나왔지만 사실은 네 가지거든요. 이런 약을 시간에 맞춰서 잘 소독을 하는 약입니다. 저희가 봐야 되고, 그런 게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독약을 썼을 때 이제 균이 얼마나 잘 죽느냐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제일 먼저 죽는 제일 먼저 죽는 바이러스고, 제일 안 죽는 게 결핵균. 결핵균은 잘 안 죽고, 그래서 결핵 환자가 혹시 의심이 되면 굉장히 소독을 많이 해야 되고 몇 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시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내시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위안입니다. 위안에서 이제 내시경을 꺾어서 이렇게 뭐 동서남북을 보는 거죠. 이렇게 꺾어서 아까 말씀드린 위각도를 보고 쭉 당겨서 보면은 저기 10도 가까운 쪽으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뭐 왼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도 돌리고, 바람도 넣어서도 보고 바람도 빼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몇 번씩 보면은 최소한 3번 봅니다. 한 군데를 3번 이상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놓치지 않는다, 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이제 시시장에서 넘어가는 부분, 이제 쭉 나오고 있죠. 10도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름이 없다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은 무리고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 물을 다 빼고 잘 봐야 됩니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꺾어가지고 10도 쪽에서 들어오는 쪽도 하시는 거고, 여기서 또 왼쪽으로 한번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위암을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다, 조기 위암의 경우지만 동영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에 위암이 있죠. 여기 튀어나온 여기 위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디를 잘라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이제 거기를 이 내시경 칼이 있습니다. 전기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자르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그건 훅 뜬다 그럴까요? 이렇게 생선 이렇게 하듯이 이 나쁜 거를 다 끼워내는 겁니다. 물론 저 혈관 같은 것도 있죠. 사람보다 피나지 않으니까 신경을 써서 끼워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시경으로 끼워내면은 내시경 치료가, 그러니까 이거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조직 검사가 들어가서 이게 완전하게 다 떨어졌다. 그리고 세포의 분화도 이런 것도 보는데, 그게 분화도가 나쁘면은 내시경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뛰는 것 자체도 완치, 완전히 다 수술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